스타크래프트 2 코어 오버레이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개요, 기능, 사용법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 2 코어이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게임 스타크래프트 2의 협동전 임무 게임 모드로 기존에 제공하던 1인용 캠페인을 2명이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든 게임 모드입니다. 스타크래프트 2에서는 모든 게임이 끝난 후 자동으로 리플레이가 저장되며 이를 통하여 처치한 적 유닛, 자원 채취량, 분당 행동수 등의 정보를 볼수 있지만 제공하는 정보의 가짓수가 적고 정보를 한눈에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리플레이는 게임 한 판의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승률이나 평균 플레이 시간과 같이 통계적인 부분은 알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한 프로그램이 바로 스타크래프트 2 코어 오버레이입니다. 스타크래프트 2 코어 오버레이는 플러피 마그로라는 유저가 파이썬을 사용해 제작했으며, GitHub을 통하여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마그로 개인 웹사이트를 통해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레이 분석은 블리자드 공식 GitHub에 공개되어 있는 S2 프로토콜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는 자유로운 사용에 허가된 라이브러리이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버레이의 기능입니다. 먼저 기존 리플레이 기능을 통한 분석입니다. 자원, 수입, 소비, 유닛, 구조물, 손실 유닛, 생산, 업그레이드, 활성화 분대, 분당 행동수 등총 10개의 지표를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정보의 양은 많지만 리플레이 상으로 현재 시간의 값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에 따른 값의 변화를 알기 어렵고 각각의 리플레이마다 로딩을 매번 거쳐야 합니다. 오버레이에서 제공하는 결과 화면입니다. 그래프와 표로 다양한 정보가 표시되어 한눈에 결과를 파악하기에 좋습니다. 현재 군대의 가격, 사용한 인구수, 킬 카운트, 자원 수집량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고, 표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이름과 레벨부터 맵과 난이도, 플레이 시간, 각자 생산한 유닛의 비율, 내 유닛을 처치한 적 유닛의 비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파일 다운로드 및 압축 해제 후 sco.exe 파일을 실행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세팅즈 탭에서 시작됩니다. 여러 단축키, 내 계정 경로, 스크린샷 저장 경로, 로깅 설정, 오버레이 색상 및 투명도 설정 등 여러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게임즈 탭에서는 자신이 플레이한 게임들의 목록이 프로그램 최초 실행 시 리플레이 폴더를 분석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맵, 승패 여부, 본인과 동맹 아이디, 적 종족, 게임 길이, 난이도, 날짜가 표시됩니다. 오버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위에서 설명한 오버레이가 해당 판에 맞게 표시되고, 챗을 클릭하면 해당 게임의 채팅이, 파일을 클릭하면 해당 리플레이 파일의 상위 폴더에 파일 삼색기로 열립니다. 스테이티스틱스 탭에서는 내가 플레이한 맵별로 통계를 볼수 있습니다. 난이도, 서버 위치, 게임 종류, 레벨, 게임 길이, 게임 날짜, 동맹 아이디로 필터링할 수 있으며, 평균 시간, 최단 시간 클리어 기록, 플레이 비율, 승률, 보너스 목표 달성 비율을 클릭하여 해당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에이먼 스테이티스틱스 탭에서는 적 세력의 생산 및 잃은 유닛, 처치한 내 유닛, 처치 사망 비율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총 2792판을 하는 동안 40만 5892개의 저글링과 싸워 37만 2897마리를 처치하고 1만 6485개의 제 유닛을 잃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스타2 오버레이는 협동전 임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유저가 자신의 플레이를 분석하고 보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로 제작되어 여러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스타크래프트 2 코어 오버레이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